육질이 비슷한 거구나. 그냥 뼈가 이렇게 나와야죠. 뼈가 있어. 닭다리처럼. 아... 닭날개처럼. 아, 닭. 근데 딱 있어. 그지? 맛있나요? 맛있지? 진짜 닭고기 같지 않아? 맛있어. 그래. 이거 진짜 눈 감고 아 하고 딱 먹이면 목에 그러면은 그냥 한마디로 개구리는 거의 닭고기. 아, 모양은 안 보이네. 그래, 눈만 안 마주치면 먹을 수 있어. 얼굴 없대. 닭고기죠? 아닌가? 병아리 날인가? 어, 닭고기라고 어. 생각하고 드시고 계시군요. 닭고기인 줄 알았어. 완전 닭고기예요. 근데 계속 먹게 되지 않아요? 네. 양념도 맛있어요. 그만 빨아먹어. 맛있어. 봐봐, 두 개 안 사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. 그러니까. 왜? 하나 더 사올까요? 맛있다니까요. 그래. 옛날에 우리도 다 먹었었어요. 우리도 한번 가서 막 타란툴라 튀김 이런 거 누가 먹어야 되는데, 그죠? 아, 그래. 그런 거 좀 먹어줘야 돼. 나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? 이거 깍두기, 깍두기 같은데. 좀 의심스럽긴 해. 난 아직도 상상이 안 가, 맛이. 오면서도 냄새 맡고 약간 벌칙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좀 걱정은 했는데. 일단 질 사람이 한번 먹어보긴 해. 먹어보고 뽕 치면 안 돼. 아, 진짜 뽕 치면 안 돼. 어, 뽕 치면 안 돼. 그렇지. 아이고, 봐, 이거. 호! 아, 호! 형이고 나발이고. 부연 설명도 없이 내 앞에 놓네. 아, 딱 이렇게. 부시라고. 어, 저 당당한 표정 좀 봐. 선배 앞에 딱 놓네. 맞아. 이게 무슨 과일인지 모르겠어. 맛있지, 맛있을 것 같아. 어, 맛있을 것 같아. 바로 맛있진 않나 보다. 어? 어, 인상 썼어, 인상 썼어. 미간에, 미간에 생겼어, 좀 생겼어. 맛있으면 원래 사람이 인상 써. 겉절이야. 겉절이. 겉절이. 겉절인데. 아, 느낌 알겠다. 식감인데 매운맛 팍 올라오고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. 되게 개운해. 왜 꼬치구이 기름질 때 저런 거 하나씩 사이사이 먹어주면 저게 입가심이 정말 최고예요. 그러니까. 그럼 꼬치를 10개 더 먹을 힘이 생기거든. 믿고 먹는 거예요. 어, 근데 진짜 되게 개운해져.